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특정 브랜드 이펙터를 한 번에 만난다. 이펙터 타임즈 브랜드 특집. 오늘은 메리스의 다양한 이펙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자 트리버튼을 주축으로 진아 김, 안젤로 마주코가 핵심으로 구성된 브랜드 메리스는 고급 오디오 장비와 렉형 장비에 익숙한 유저에게 더욱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2017년 페달형 이펙터를 출시하며 기존의 렉기어의 하이 퀄리티 사운드를 컴팩트한 페달에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와 함께 페달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리뷰 당시 저와 은총씨의 마음을 훔쳤던 매력적인 이펙터 브랜드 메리스의 머큐리 7 리버브와 폴리문 딜레이, 유니크한 사운드의 헤드라와 엔조까지 한 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미리 시연을 촬영을 했어요. 메리스의 이펙터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하면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고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펙터들을 많이 만나왔고요. 특히 이제 드라이브 계열 같은 경우는 정말 박 터지게 네. 누가 최고다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멋진 이펙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공간계들도 그렇지만 저는 딱 하나 정리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리버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메리스가 탑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 사운드 자체, 그러니까 진짜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펙터로 출시가 되었지만 사운드 자체가 저희가 느꼈던 렉 사운드, 높은 해상도의 렉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스의 이 공간계 페달을 만날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또 오랜만에 물론 스테이지나 스튜디오에서 메리스를 꾸준히 사용하고 계시지만 오늘 오랜만에 만나본 소감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보드가 두 개예요. 네. 보드가 두 개인데 공간계를 GFI 시스템 중심으로 짠 페달 보드와
메리스를 공간계를 중심으로 짠 페달보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좀 GFI 시스템을 좀 잘 쓰고 싶어서 GFI 시스템을 공간계로 짠 보드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GFI 시스템 여러분도 지금 잘 쓰고 계시겠지만 소리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메리스와 GFI 시스템의 뭐 장단점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좀 편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GFI 시스템이 훨씬 더 잘해놨어요. 그렇죠. 그거는 압도적입니다. 뭐 솔직히 이게 뭐 비교를 해서 뭐가 낫네 맞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게 훨씬 더 쓰기가 편해요. 근데 이 사운드 퀄리티는 뭐 지금 현재 뭐 누구를 데리고 와도 이 머큐리 7의 이 공간계 리버브를 이길 수 있는 페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도 다시 한번 늘 우리가 리뷰할 때도 듣고 있고 뭐 할 때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정말 새삼 다시 느끼는 정말 사운드 퀄리티가 좋고 뭐 제가 뭐 딱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딜레이도 좀 취향이 있으실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리버브 하나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냥 뭐라 할까 이 이펙트 타임즈의 이름을 걸고 진짜 정말 강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머큐리 7은 그냥 대장인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누가 와도 왔니 약간 이렇게 그래 해봐 다 받아줄게. 근데 너네들 그거 알지? 내가 짱이야 어차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뭐 크리스마스는 좀 깡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오늘 다양한 조합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뭐 폴리몬과 머큐리 7, 헤드라와 폴리몬, 엔조와 폴리몬, 헤드라와 머큐리 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합을 해봤는데 물론 다른 이펙터들과의 조합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뛰어난 편이고 하지만은 이 폴리몬과 머큐리 7의 조합이라든지 엔조와 폴리몬의 조합이라든지 이 연주자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선사하는 브랜드임이 분명하고 저는 되려 예전에 처음 이 메리스를 만났을 때 어떤 걱정을 했었냐면 합주실에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이 쓰는 이펙터랑 과연 묻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자랑을 했었거든요. 오늘 이펙터를 이렇게 두 개로 물렸을 때 연출되는 사운드 역시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고 연주자의 뉘앙스에 완벽하게 반응하는 사운드를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메리스의 이펙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푹 꽂아서 좋은 소리가 나는 이펙터는 맞지만 연구를 해야지만 완성되는 이펙터인 건 사실이에요. 알트 펑션이라든지 노브들 조작 그리고 심지어 헤드라 같은 경우는 음악적인 이론도 좀 필요한 이펙터고요. 엔조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다뤄봐야지만 궁극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인정하는 명 기타리스트인 은총 씨 같은 경우도 엔조를 다룰 때는 혼을 잡을 때 꽤나 고생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굉장히 많이 만져보면 많이 만져볼수록 보답을 하는 브랜드의 이펙터이기 때문에 마치 렉을 다루듯이 우리가 렉을 사놓고 렉을 사놓고 꽂아놓고 푹 꽂아서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세팅을 해야 되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른 조합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보드 타입의 온보드 타입의 이펙터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렉을 그대로 스테이지형 이펙터로 옮겨놓은 페달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분명히 압도적인 그리고 독보적인 사운드를 여러분한테 선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브랜드 특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 거고요. 아마 연말까지도 쭉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이펙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저희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정말 연말이 오네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 메리스의 이펙터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에 꼭 오셔서 다양한 이펙터들 만나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